삼골렘 가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아 워든? 잠깐 워든 있죠. 문가드. 근데 문가드 하나로 힘들긴 한데 많이. 문가드 약하거든요. 잠깐만 하나. Job's done. Job's done. 그러면 이거 팔고 돈이 조금 애매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 문가드랑 머드골렘? 머드골렘이 잘 버텨줄까? 머드골렘 잘만 버텨준다면 상관없긴 한데 3배 80 이렇게 한번 지어볼까요?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해놓고 이따가 어차피 문가드가 350만 벌어오면 2차를 만들거든요. 그거 벌어올 수 있도록 기대해봅시다. 그리고 허미 보낼게요. 이거 허미 보내죠. 1라운드 허미 보내보죠. 나만 이렇게 안 좋은 패가 나온 건 아니겠지. 3번, 1번, 2번, 3번. 아니 이게 자꾸 문가드가 먼저 맞네? 문가드가 좀 나중에 맞아야 되는데. 한 바퀴 돌아 문가드야 빨리. 이거 좀 몇 마리 놓치긴 놓치겠다. 많이 놓치겠네. 몇 마리가 아니고 많이 놓칠 것 같은데요. 한 70? 스킬 한 번 더 쓰나요? 스킬 한 번 더 못 쓸 것 같죠? 하나, 둘, 셋, 넷. 내가 셋, 한 11마리? 12마리 정도 놓친 것 같아요. 아 이거 폴라베어 잠깐만 하프브리드 폴라베어 폴라베어 나왔을 때 무조건 잡긴 해야 되는데 나 뭔지 알았다 이거 골렘 셀파하고 나 워든 무조건 업그라고요 골렘 셀파 한 다음에 폴라베어 짓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네요. 폴라베어 꼭 챙겨야 되는 쪽이니까 하나? 하나 둘? 트롤이라고요? 트롤? 아니에요 아니에요 1라운드 어느 정도 놓칠 거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놓칠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어요. 여기 하나 넣고 나머지 그냥 위습 탈게요. 이제 위습 타도 좀 상관이 없을 정도로 좀 세졌어. 다음 패 게이트 가드. 게이트 가드 살짝 넣어주면 되겠죠? 다음 패로 피위랑 1번 2번 3번 오 역시 워든이다. 이거 워든 혼자 다 막아야 될 텐데 그러면 괜찮을까요? 폴라베어 생각보다 빨리 죽네요. 위습 좀 일단 넣죠. 게이트 가드 한 두 마리만 두세 마리 넣고 베테랑 두세 마리 넣어가지고 헤비 아머 미디엄 아머 좀 공평하게 챙기고 일단 원딜 나오면 원딜 챙기는 걸로 할게요. 역시 워든이 2라운드는 그냥 잘 막죠? 네 마리 피 게이트 가드 하나 더 올리고 역시 워든이다. 게이트 가드 올리고 피위 좀 살짝 넣어주고 피위는 일단 이번에는 업그레이드 안 할게요. 이번에 일단 업그레이드는 안 하고
brothers. That's a given. Job's done. 87. Job's done. Job's done. 게이트가 다 나. Job's done. Out with it. 돈이 조금 애매하네. That's a given. 그냥 마그나 타워 업그레이드 하자 이거. 어, 이렇게 갑시다. 어차피 3라운드까지만 잘 막으면은 그 다음에 막 그렇게 크게 문제 되진 않거든요. 아차 두 마리 넣어서 인컴 챙기고 다음 패 미트웨건 나왔고, 오 하프브리드 다 챙겨야겠죠? 네, 미트 넣어줄게요. 위스 일단은 챙겨갈게요. 한 마리밖에 안 되겠구나. 한 마리하고 타운업 아니면 럼업. 하프브리드 챙길 때만 인구 들어갈 거예요 아마 이거. 럼업 일단 찍어주고 그러면 시간적으로 좀 여유로울 것 같거든요. 살짝 잡네 파랑님. 이득 보셨네. 다음 거 미트웨건 넣어줄게요. 위치에 여기 영향이다. 완전히 더 왼쪽으로 뒤에서 이쯤에 하나 넣고 미트웨건 위치 하나 둘 셋 넷 대충 이쯤에 놔둬주고 하나 둘 하프브리드 인구 들어가잖아 하프브리드. 타운업 안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역할하자. 하나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4라운드 트롤 트롤은 넣어야 되니까 일단은 타운업 무조건 하고 트롤 들어갈게요. 위스 좀 뽑아주고 빨강님이 럼을 아예 못하시네요. 엘리트 하처 조합은 나쁘진 않은데. 트롤 가진 거 업그레이드하면서 트롤 가져갑시다. 이거 왜? 지뢰가 가격이 얼마지? 머셔를 무조건 타야 된다고. 업그레이드하고 베테랑 두 마리 이렇게 갑시다. 문가드를 셀파해 보라고? 안 되지. 문가드를 어떻게 셀파해? 자기가 아닐 텐데. 근데 어차피 5라운드 맞고 지뢰는 그렇게 팔아도 지뢰가 얼마지? 한 150원 이상 날라가나? 단값 되면? 얼마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서 뭐라고 속단하지 못하겠다. 럼업 타줄게요. 제가 잘해야겠죠? 저희 팀 쪽에 사고가 났으니까 제가 밥값 이상을 해야 돼. 지금 살짝 6라운드는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지금 7라운드거든요? 반통집이 없습니다 지금. 7라운드 무엇으로 막을 것이냐. 아마 한 번 더 하고
others. No one shall be the wiser. Hey, ghost. 관통들이 너무 안 뜬다. Enlighten me. Research complete. That's a given. 얘 하나 넣고. Job's done. 오버. 이거 살짝 넣어주고요. 6라운드지 지금. 이렇게 일단 가보죠. 가지. 소유신 스토리산을 면하셨나요? 소유신. 저 아까 전에 낮에 잠깐 저도 잠깐 해봤거든요. 선의 받으니까 뭐 수사는 안 하긴 하는 것 같던데요. 선의를 많이 쓰는 게 중요하더라고 하더라고요. 초반에 그냥 선의를 다 써버리래요. 솔직히. 아 6라운드 왔어? 센트리 나 서번트 스펙터 6라운드 아픈데 이거? 한번 보죠. 이거는 좀 봐야겠네요 상황은. 워든이 잘만 버텨주면 할만하거든요. 6라운드 나 워든 어딨냐 지금. 워든 왼쪽에 있고. 오케이 와이번한테 점프 안 맞고 있고 지금. 버티기만 하면 됩니다. 마그나 타워 워든 죽었네? 근데 중고 자꾸 죽었어. 이러면은 막았죠 저는. 자 타운 업 해주고 파랑님 뚫렸고 빨강님은 막았죠. 민가드 반납이래. 자 밸류 진짜 많이 낮으시네. 지뢰가 얼마였어요? 지뢰가 얼마였지? I bid you. 슬레이 마스터 넣어줍시다. 분맨이 7에 약하다는데 어찌 생각함? 분맨이 7에 약하진 않죠. 이거 농사 이번에 저기 가야겠다. 서번트 일단은 슬레이 마스터 좀 지어줄게요. 서번트 그 다음에 나 챙기고 뭐 있지? 센츄리 세차 좀 지어야겠다. 하나 둘 셋 넷 넷. 나머지 서번트 이렇게 가야겠죠? 한 마리 팔고 서번트 하나 더 지을게요. 이렇게 7라운드 이렇게 갑시다. 이득 보자. 극한의 이득을 보자. 막을 수 있을지 사실 모르겠는데 워든이 있어서 근접 라운드 캐리 가능하거든요. 그거 믿고 간 겁니다. 근접 라운드 캐리. 레이지 없이 팔라가졌고 일단 체리언 넣을게요. 두 분은 협동 디펜스네. 워든 체리언 하나 더 넣고 레이지 없이 가자 그랬죠? 나 서번트 나와가지고 괜찮긴 하다. 밸류 늘릴 수 있거든요. 좋아 좋아. 레지 없이 가자 그랬죠. 넣을게요. 빨강님 힘드실 것 같은데. 가있어. 저렇게 돈이 자꾸 뜯기면 많이 힘들 것 같은데요. 이제 두 마리 업그레이드하고 맨 위닭 하나 넣어주고 여기도 넣고요.
Job's done. 업그레이드 컴플리트. 헬 레이저. 좀 초라하다. 하강님 되게 뭔가 초라하다. 안녕하세요 JSJ님. 아까 게임하고 계시던 것 같던데. 들어올 때 보니까. What do you need? Out with it. 이렇게 일단 갑시다. 나 근데 너무 안 나왔다 관통딜이. 관통딜 너무 안 붙어주는데 이거. 관통딜이 좀 나오면 좋았을 텐데 관통딜이 거의 안 나왔죠? 럼업 한 번 더 할게요. 슬레이브 마스터만으로도 이게 가능하려나? 스펙터 업그레이드 해줄게요 저 이번에. 아 좀 전에 끝나고 방송 구경하고 있어요. 아하 감사합니다. 방송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빨강. 아이고. 빨강이 곡소리 나는데 너무 곡소리 나는데. 럼업 한 번 더 하고. 럼업 한 다음에 타운업 파죠 이건. 되게 살짝 흘렸네요. 일단 저희가 갔긴 갔거든요. 체리엇 레이지를 안 썼을 뿐이지. 타격이 있나요? 요새 유튜브에 레기온 잘 안 울린다고요? 요새 레기온을 잘 못 이긴다고 봐야겠죠. 요새 레기온 잘 못 이긴다. 요새 레기온 뿐만 아니라 모든 게임을 잘 못 이기는 것 같아요. 럼업 할까? 운빨이 다 했나봐? 잘 다 못 이기더라고요. 힐 하나 뺐네요 이러면. 털리는 것만 올릴 수 없으니까 타운업하고. 레기온은 맨날 합니다. 맨날 해요. 근데 맨날 하는데 이게 맨날 요즘에 진짜 좀 많이 진 것 같아요. 힐 하나 더 빠지나요? 이게 카오스랑 워렌불이랑 그 뭐지? 워렌불이랑 레기온 둘 다 많이 하는데 아무래도 왠지 모르게 카오스를 조금 더 많이 이기더라고요. 방송 아침 한 일단 6시까지가 거의 기본이고요. 7시까지 할 때도 있고 약간 왔다 갔다 합니다 그거는. 스펙터 업글 좀 미리 해둘게요. 이거 보스 라운드 대비해야 되니까. 스펙터 똥차 하나 만들어둘까? 잠깐만. 슬레임 왔어. 이렇게 한번 가보죠. 관통딜이 진짜 나와줘야 되는데. 뭐야? 아싸라니 뭔 소리야. 아싸라니 걔네 말이 좀 심하구만. 뭔 소리야 이거. 열판에 한 판 이긴다고요? 열판에 한 판 정도까지는 야 뭐야 이번 라운드 왔어? 머메이드 스펙터. 이번 라운드 좀 아픈데요 많이? 근데 이거 그런 소문이 있어요. 9라운드는 똥이 터진다는 소문이 있거든요. 똥이 터지지 않을 것 같은데요 느낌. 똥이 터진다는 소문이 있는데 그건 소문인가? 아닌데? 보스한테 해야지 똥이 터지는 거구나. 일단 보스는 잡았고 짧아졌고 하네. 막는 거 보고. 이미 넣었네. 우리 킹업 해야 될 수도 있어서 막는 거 보고 가는 게 맞겠죠? 네, 보스가 맞으면 똥 터지죠. 근데 보스가 앞으로 튀어나와서
왜 나가? 자기들의 공격을 보내놓고 나가면 안 되지. 럼업 해주고 짤고. 자, 짤 가봅시다. 엘치스 세 마리 펄볼그도 살짝 보내고. 아, 레이지는 안 쓸 것 같아요. 저희 팀이 레이지는 절대 안 돼요. 저 사망함. 레이지 절대 안 됩니다 이거. 레이지 절대 안 되고. 머메이드 넣어서 관통 딜 살짝 올리자. 하나 업글. 슬레임 마스 업글? 이렇게 가볼까요? 슬레임 마스도 잘 잡긴 하거든요. 조금 더 많았으면 조금 좋았을 텐데. 한번 보죠 이번 라운드. 인컴 그냥 챙길게요. 웬만하면 퍼찌 하나 넣을 생각하죠. 그럼 남으니까 퍼찌 하나 넣어줄 생각하자 이거. 네, 낮에 자고 밤에 방송합니다. 퍼찌 하나 넣고 다음 패. 투스카르가 드디어 나왔네. 이 친구 너무 늦게 나온 거 아닙니까? 투스카르 넣어줄게요. 이번 라운드 끝나고. 무조건 원딜이 있어야 돼가지고. 제발 힘내. 원딜 너무 빈약하다 근데 진짜. 슬레이마스들아 열심히 때려. 일단 나름 잘 잡았어 이 정도면. 일단 막긴 막았죠. 럼업 해주고. 이니 어떻게 막았대. 저기 여태까지 얻으니 뜯어간 돈이 어딘데. 그거 두 개 먹었다고 너무하네. 뜯어간 돈이 어딘데. 파랑님이 뜯어간 돈이 어딘데. 두 판 먹었다고. 투스카르 하피 살짝이랑 투스카르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저쪽은 이번에 좀 타격이 있겠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리. 킹업 먼저 하고 계신 것 같죠? 저쪽 킹업 하고 있습니다. 확인. 7을. 투스카르, 하피. 애매하네. 나 투스카를 먼저 넣어줄게요. 구석부터 넣자. 여기서 차곡차곡 지어줄게. 어차피 돈 많으니까 쫙쫙쫙 지어주자. 세 줄까지도 생각해볼만 하겠다. 세 줄 좀 애반가? 너무 많게 하는 것 같은데? 에드사 하나 둘. 이 위치 잘못 잡혔다. 이렇게 넣고 슬레이브 마스 일단 업글. 아이고 됐네. 좀 다 썼어야 됐네. 3대2. 이거는 저쪽도 노예를 좀 탔네요. 똥차가 없어 보인다. 시기 괜찮네요. 그냥 가보죠. 수적으로 유리하니까. 수적으로 유리하죠 저희가. 여기는 슬레이마스 가서 열심히 친다고 치고. 아, 이 아프다. 뼈 아프다. 잡았고. 왼쪽은 슬레임 마스터들이 엄청 대거 희생을 해서
어, 이거 못 이겨요. 레이드하기엔 너무 강했다 보스들. 10럼 10에 8럼 럼은 잘 탔네. 너무 잘 탔네 럼. 7285 밸류. 나 킹업 하고 있고 12라운드 무조건 가야 되겠다. 투스카르 먼저 업글 좀 해주자 이러면. 투스카르부터 업글 할게요. 다음 거 마저 그냥 넣어주고 합피 보너리요. 똥차들을 이번 라운드 끝나면 업글 해줘야 될 것 같고. 네. 오. 꼭 남기죠. 근데 늘레를 꼭 남겨야겠죠, 이제? 이제부터는 꼭 남겨줘야 돼. 발리스타 넣어줄게요. 이 친구. 어차피, 나 노예 많잖아. 그냥, 노예 많으니까, 똥차만 업그레이드 해주면 될 것 같거든요. 똥만 터지면 돼. 똥만 터지면. 중보를 빨리 좀 잡아야 되고, 어, 중보 잡는 게 꽤 중요하고요. 발리스타. 하나 더 넣어주고. 자, 우리 팀 버프를 안 보냈나요? 살짝 보냈네? 저도 살짝 보낼게요. 하나, 펄불그 두 마리. 발리스 한 마리 더 넣으면 되겠다. 그리고 타운업 해주세요. 타운업 해주고. 체리엇. 하나 넣어도 될 것 같거든요. 15, 12. 체리엇 일단 하나 넣을게요. 인컴 챙겨서 최대한. 업글, 업글. 중보를 잡을 애들이 투스카르가 한 줄 정도로 해서 잡아야 되고. 똥차 나 하나 더거든요. 너 업그레이드해봐라. 잠깐만. 슬레이브 마스터 하나 메시아. 슬레이브 마스터 이렇게 가보죠. 네. 이렇게, 이렇게. 이거 버프 해주고 싶긴 했지만 지금 일단은 12라운드 막는 게 중요해서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발리스타 하나 정도 더 들어가기가 조금 빡빡한데 체리엇 하나 넣을게요. 발리스타 넣어도 됐었겠다. 저쪽도 근데 오긴 했는데 이거 넣어야 될 것 같은데. 레지 써줄게요. 원래는 나 잡는 거 보고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가야 될 것 같아 느낌. 똥차 하나 업글 안 했구나 나. 중보 못 잡으면 나가린데 이거. 중보 잡을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간 건데 살짝. 중보 밥에 오케이. 똥 퍼질 거고. 뭐 잘못하면은 자살 레이지 될 수 있거든. 파랑님이 좀 막아줘야 되고. 파랑님 일단 막으셨네. 나이스. 너도 일단 그럼 막겠죠? 저기 128마리. 좋아 좋아. 하나 업그레이드. 버프 두 마리 챙기면 될 것 같고 끝나면. 둘 다 뚫린 것 같아요. 레이지 쓰기 잘했죠 이러면. 저희는 다 막았고 저쪽은 뚫렸고. 럼업 할 생각 합시다 이번에. 럼 두 개 세 개 타면 될 것 같아요. 럼업. 아직 타임 업까지는 안 돼 있고요. 이거 중보를 하나도 안 놓친 것 같거든요. 쇼크웨이브라서 스킬도 좋고
막는지 한번 볼게요. 힐 하나 남았지. 야, 쇼크웨이브 스킬 보석 한 줄이 그냥 다 날라가네. 일단 힐 하나는 무조건 빠졌다 이건. 럼업 한 번 더 하고요. 구럼 얘랑 챙깁시다. 아, 이게 안 빠지려나? 빠졌어. 하나 무조건 빠졌고, 두 개까지는 힘들 것 같죠? 게임이 끝나진 않을 것 같아요. 이런 하나 빠지면 이제 연계죠. 게임 끝나기는 힘들 것 같고요. 이거 킹 풀업이니까. 그래도 일단 이득 많이 받네요. 이득 많이 봤어요. 제가 이득 많이 챙겨야 될 게 빨강님이 좀 상대적으로 좀 많이 힘들어서 이득 많이 보면서 가야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칠라 보죠. 저쪽 똥차 없으니까, 지금까지 똥차 없으니까 17라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럼업 한 번 더 해주고, 럼 10럼 타잖아도. 어차피 이번에 끝나면 돈 꽤 들어올 거거든요. 105골드. 와우, 돈 되게 많이 들어왔다. 일단은 메시아 하나 넣어주고, 여기다가 자 헬리콥터도 하나 넣어주고. 업글 슬라이머 마스터 업글 똥차 업글 230 250 투스카르들 업그레이드 좀 해줄게요. 결국 중보 잡을 애들은 투스카르밖에 없어 지금. 스펙터가 잠깐 디워프 걸고 페테랑 살짝 업그레이드도 괜찮고 머메이드도 업그레이드 있다가 할 생각하고. 오케이. 10넘 프리스트 좀 챙기죠? 그리고 아이스 트롤 하나 나왔잖아요. 아이스 트롤도 하나 더 챙길게요. 타운 업 해주고 난각해요님 2회차 맵이 전 아닌 것 같아요. 아이스 트롤 캡틴 있으시오. 자, 업그라고 아이스트로 하나 업그레이드 해주고 하나 깔고 프리스 살짝 넣을게요. 메시아랑 프리스 효율이 좋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이렇게 가고 Job's done. 14라운드지? Job's done. I am prepared. 너 업글. 이렇게 갑시다. Upgrade complete. That's a given. Upgrade complete. Enlighten me. 원더러. 좀 애매하긴 애매하네. 20라운드까지 좀 길어지면 좀 많이 애매할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빨리 좀 끝나면 좋겠다. 이거 20라운드 이후부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오버시어 두 마리랑 하프브리드 챙길게요. 애들 보내주고 타운 업하고 바품에 가시네. 자 그대로 두고 싶은 마음이 있고 무조건 너무 잘한데 400, 300 럼업은 할 필요 없겠죠? 이 충분히 했어? 타운 업그레이드 해줄 거야.
권하는 거 아니. 두 분이 되게 잘 어울리시네. 재밌게 노시네. 위치 하프브리드 여기 넣어줍시다. 오버시어 하나 둘 하프브리드 업글 예 업글 똥차 살짝 더 넣을게요. 똥 빨리 퍼지라고 한 두 마리 정도 넣읍시다. 위치상 여기 이렇게 넣어주자. 15라운드 투스카를 살짝 업그레이드해주고 이렇게 합시다. 똥차 없어 이분? 뭐야 파랑님 똥차 없네? 파랑님은 밸류가 그냥 높은 거군요. 나 파랑님 똥차 있는 줄 알았어. 엘리트 아처 모너리어 분맨 애들 보내줄게요. 그냥 밸류가 높은 거였군요. 똥차가 없으시구나. 17라운드 잘하면 이거 위험할 수도 있겠는데? 아 근데 무조건 가야돼. 저쪽에 레이지 올 가능성이 높거든. 그리고 16라운드를 막기 위해서 투스카를 일단 업그레이드 계속 해줄게요. 이거 16라운드 일단 막을 생각하자. 빨리 잡긴 빨리 잡는구만. 투스카를 업그레이드 거의 끝났나? 이거밖에 안 나왔어? 업그레이드 해주고 보너리어 충분하고 이 정도면 메시아 업그레이드 두 마리 업그레이드 해주고 네, 메두사 업그레이드 해주고요. 아, 너도 업그레이드 오라클 하나 해주고 세 베테랑 프리스트 똥차 일단 킵 일단 킵. 아니다 닥프 하나 넣어줘. 닥프 하나 넣어줄게요. 괜찮지? 다 투스카르지? 오케이. 16라운드 별거 없을 것 같아. 저기는 뭐죠? 하나비 2승 1승 추가권 3% 꽝이죠? 당연히 꽝이지. 자 여기서 어딨냐? 야 보내 아 저거 보느라 지금 못 보내잖아요. 아 저거 보느라 깜짝이야. 뭔가 있네 이거. 뭐든 철거해 가도 졌어. 아니 17인데 괜찮소? 내게도 원인식스. 아니 괜찮소 정말? 17인데? 우리 17라운드 갔는데? 잠깐만 얘 가고 업글 그게 빨리빨리 하면 안되나 보네?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어. 그거 공개를 하나 해야될걸요? 자랑하기를?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여기서 닥프 이거 업글 끝났고 이거 인페르나에 들어가려나? 얘 하나 베이모스 하나 그 다음에 인페르나 안 들어갈 것 같은데요? 저 너무 느끼했네요 인페르나를. 과거에 퍽지 않은 것 같고 레이지 쓸 생각 할게요. 살짝 레이지 쓰죠? 여기 있는 거 보내고 안 왔네요 아예. 그럼 일단 저는 무조건 막아야 되고
네크로맨서랑 스펙터 나왔으니까 스펙터 챙길 생각 할게요. 시티 업. 일단 중보는 이러면 잡혔죠. 저쪽에 안 왔다는 건 타임업을 했다는 거고요. 저 이번 라운드에 무조건 뚫어야 되거든요. 저쪽 똥차가 나왔나? 왜 이렇게 잘 막어? 룰렛 돌아가네. 민수님의 미션 유즘의 추가권 꽝. 꽝 안타깝네요. 안타깝네. 어? 잠깐만. 네크로맨서 넣고 스펙터 즐겨. 저쪽 한 명은 뚫린 것 같은데요? 중보 하나 있고. 어? 두 명 다 뚫렸다. 과연 중보 하나 있거든요? 아 근데 애매하다. 너무 적어요 숫자가. 저기 타임 올렸거든요 이미. 타임 쓰겠죠 이제? 타임 안 쓰나요? 타임 쓰고. 근데 너무 늦게 썼다. 인페르나 하나 잡고 다음 또 인페르나 치겠죠? 이거는 이긴 것 같은데요? 저쪽 힐 없어서? 인페르나 열심히 했다. 이거요. 네, 이겼네요. 승리!